제가 읽어요. 저는 보통 뭐 7시 반에 일어나서 네, 이거부터 말하는 거죠. 7시 반에 일어나서 뭐부터 하는지. 네, 7시 반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씻고 그다음에 집에서 출근을 하고요. 여기 오는 데까지 거의 30분 좀 넘게 걸리거든요. 굉장히 좀 이게 구석에 위치가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래서 한 30분 넘게 걸려서 오고 그리고 와서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하고 개인 운동 따로 또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뭐 회복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약간 좀 리커버리 하는 형식으로 좀 네, 좀 마사지도 받고 뭐 아이스 풀도 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제가 지금 혼자 살다 보니까 일부러 최대한 늦게 퇴근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집 가면 너무 심심하고 또 이러니까 네, 좀 여기서 선수들하고 좀 더 어울리다가 가고 약간 좀 그러는 편입니다. 네. 그리고 집 가서 저녁 먹고 네. 저희 팀 동료 중에는 그래도 네, 전체적으로 제가 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요. 그 중에서는 그래도 조타나 뭐 마티 오달리 선수나 뭐 아바다 선수나 이런 선수들하고 좀 자주 네, 좀 어울리고 또 밥 나와서 외적으로 밥도 같이 많이 먹고 네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가 워낙 아시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, 아시아 음식으로 되게 좀 많이 네, 좀 레스토랑이 많이 있거든요. 네, 그 중에서도 한식당이 그래도 꽤 있어서 네, 자주 가는 편입니다. 전 지금 한국 가면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사고 날까 봐. 뭐 그렇죠.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도 뭐 여기 아직 한 번도 안 와보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리면 약간 좀 아 너가?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세요. 근데 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뭐 사실 뭐 골도 약간 좀 넣는 것도 미미했었고 좀 약간 임팩트가 약했을 때는 사실 팬들이 조금 알아보는 빈도수가 좀 낮았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제가 골을 조금 넣은 상황에서 팬들이 네, 좀 약간 제가 나가서 사실 네, 좀 길거리 좀 약간 메인 스트리트나 이런 데 가면요.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네.